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죠. 수많은 마스크가 생산되고 사용되면서 한 달에 버려지는 마스크만 무려 1,290억 장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마스크가 무분별하게 버려지면서 동물과 환경에 이렇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뉴스지에서 함께 생각해 보시죠. 바이러스 전염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마스크가 야생동물의 생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영국 에식스주에서 발견된 갈매기는 마스크 귀걸이에 두 다리가 칭칭 감겨 같은 자리만 맴돌았는데요. 시민의 구조 요청으로 병원에 이동된 갈매기는 발 부위가 퉁퉁 부어오른 상태였습니다. 이에 영국의 국립동물학대 방지협회는 마스크를 폐기할 때도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세계에서 매월 버려지는 마스크는 약 1,290억 장, 의료용 장갑은 650억 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버려지는 마스크와 의료용 장갑은 야생동물뿐 아니라 해양생물에게도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All these masks are now washing up on the beaches. Would you like to swallow this? Dolphins, turtles, porpoises, swallow this. It's going to block up their digestive tract. 마스크의 주요 소재는 폴리프로필렌, 즉 플라스틱입니다. 땅에 묻혀도 수백 년 동안 썩지 않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됩니다. 이미 프랑스와 홍콩 바닷속에서는 버려진 마스크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친환경 마스크 개발도 활발하지만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잘 버리는 것이 현재로선 최선이라고 말합니다. 마스크를 버릴 때는 오염된 마스크 표면이 손에 닿지 않게 주의해서 끈을 잡고 벗은 뒤에 펼쳐지지 않게 반으로 잘 접어줍니다. 이후 귀걸이 끈을 가위로 자르고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깊숙이 넣은 뒤 단단히 묶어서 버립니다. 폐기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안전을 지켜줬던 마스크. 제대로 쓰는 것만큼이나 제대로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